안녕하세요. 부동산을 찾아 떠나는 여행. 오늘은 인천 지하철 1호선 캠퍼스타운역 바로 옆에 있는 송도 아메리칸타운 더샵의 그 공사 현장과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송도 아메리칸타운 아이파크를 한번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1호선 캠퍼스타운역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있습니다. 바로 있어서 교통편은 굉장히 좋죠. 네, 지금 송도 아메리칸 타운 더 샵을 보시고 계신데요. 아메리칸 타운 더 샵은 주상복합 한 개동 498세대와 그다음에 오피스텔 두 개동 661세대 그리고 판매시설 147실 해서 지하 3층, 지상 70층으로 올라가는 초고층 그러한 주상복합이 되겠습니다. 입주는 2025년 5월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. 주상복합은 121제곱미터에서 351제곱미터, 그러니까 36평에서 106평까지 그렇게 있고, 그 다음에 오피스텔은 63제곱미터에서 190제곱미터로 19평에서 57평까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그 분양가를 보니까 우리가 이제 국민 평형 84인데 이제 84하고 정확치는 않은데 대략적으로 이제 국민 평형을 보면 분양가가 6억 3천에서 7억 정도 그렇게 됐습니다. 그래서 여기는 교통편이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그 맞은편에도 또 송도 롯데 캠퍼스타운 주상복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상가가 상당히 많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또 연세대가 가깝고 또 주변에 이제 그 이쪽에 역세권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이 상가가 굉장히 지금 활성화돼서 그 상가에는 뭐 모든 것이 다 입점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쪽에도 이제 그 공사가 끝나면 여기도 굉장히 활성화될 그런 지역입니다. 네, 지금 건물도 굉장히 멋있게 올라가고 있죠. 바로 옆에 아이파크하고 약간 이제 다르게 건물이 약간 그 곡선도 주고 미적인 그런 요소를 가미해 가지고 멋있는 그런 주상복합이 탄생할 것 같습니다. 네, 멋집니다. 그리고 이곳은 지금 이제 송도 아메리칸 타운 1차 아이파크입니다. 아이파크 단지 내로 지금 들어와서 바로 옆에 있는 더 샵도 한번 이렇게 보고요. 나중에 이제 더 샵이 완공이 되면 요 가운데 있는 요 이제 가벽이 없어질 겁니다. 그래서 1차, 2차 공동 아메리칸 타운으로 그렇게 이제 서로 왕래를 할수 있을 거고요. 지금 송도 아메리칸 타운 같은 경우는 여기는 830세대 총 3개동으로 되어 있고요. 46층에서 49층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2018년 10월 달에 입주를 했고 91제곱미터에서 226제곱미터, 그래서 27평에서 56평까지 다양한 평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국민평형에 가까운 30평대의 그 분양가는 4억 3천에서 4억 7천 정도 그렇게 분양이 됐습니다. 그래서 현재 시세는 그 최근에 가장 최근에 2023년 2월 달에 실 거래가를 보니까 6억에 거래가 됐습니다. 단지는 지금 이제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단지가 그렇게 넓다고는 볼 수가 없겠죠. 그래서 용적률이 상당히 높고, 그 다음에 건폐율은 이제 조금 축소가 된 그러한 주상복합입니다. 그래도 단지 내부에 넓은 이렇게 이제 잔디 광장을 확보를 했고요. 그리고 이번에 갈대도 심어져 있고, 나무도 심어져 있고, 또, 옆에 이제 어린이 놀이터도 있고요. 아기자기한 그러한 단지 내 풍경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. 그래서 여기는 일단 역에서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뭐 지하철로 이용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
굉장히 좋죠. 여기서 2-3분이면 오니까. 앞으로 지금은 2-3분인데 이제 그 송도 아메리칸 타운 더 샵 저쪽 공사가 완공되면 저 가벽이 헐리면 아마 더 빠르게 그렇게 진입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입주를 하게 되면 저쪽에도 이제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여기도 굉장히 이제 활성화가 돼가지고 여기에도 지금 그 판매시설 상가가 상당히 많은데 현재 공실이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2차 더 샵이 입주하면 그 공실도 이제 거의 많이 이제 입점을 해서 굉장히 이제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. 네, 쭉 한번 지금 보시고 계시고요. 저 건너편은 이제 저기가 롯데 캠퍼스타운 캠퍼스타운 주상복합입니다. 그리고 그 가운데가 지금 이제 송도 아메리칸타운 2차 더 샵입니다. 그래서 지금은 약간 단절된 느낌이 있는데 더 샵이 완공되면 이쪽 분위기도 굉장히 이제 활성화된 그런 분위기를 나타낼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뭐 주상복합이지만 나름대로 이제 그 단지 내 광장을 굉장히 확보를 넓게 해서 이렇게 어린이 놀이터에서 이제 어린이들도 놀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. 네. 오늘은 바람이 좀 많이 불어가지고 기온은 지금 5도인데도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같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